kiedy zrobić. Zupa kapusty je.내일 김치 담아야지.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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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사가지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이에요. 다 탔었는데 하나 한 번 더 타서 생일 파티 합니다. 축하합니다. 뭔데 그거? 안녕하세요. The New Year song. 저희가 원래 생일 파티를 집 아파트에 파티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냥 점프야드라는 곳에 안녕. 예약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애들 뛰고, 한 시간 동안 뛰고, 그 다음에 파티룸이 거기 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40분 동안 이제 애들 뭐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뭐 등등등 그렇게 해서 놀 예정입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비용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준비하는 것보다는 왠지 편하네요. 아무튼 이따가 가서 또 영상을 담아볼게요. 친구들한테 줄 구디백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씩 나눈 다음에 여기에 넣어가지고 애들 주려고요. 저희는 이제 릴리 생일 파티 하러 갑니다. 응, 그래 볼 때네. 엄마 봐봐. 내 옆에 놓을게. 귀걸이까지 하고 왔어. 봐봐, 안 떨어지게. 입술에 뭐 발랐어 또? 립스틱, 마커 립스틱. 짱피언. 우와, 되게 크다. 애들은 지금 뛰러 가고 여기서 이따 파티할 거여가지고 짐을 두고 애들한테 일단 갈라고.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을 피우는 날이 오. 피우는 날이 오. 피우는 날이 오. 피우는 날이 오. 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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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이제 생일 파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캔디백 좀. 좀 이따 줘야 돼. 오늘 생일 파티 어땠습니까? 응, 좋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안 합니다. 아니, 와야 되는데 왜 내가 이래처럼 가만히 못 있었어? 아니야, 다 두 시간씩만 하는 거야, 원래 파티는. 다음번에 친구들 집에 초대하면 되잖아.
엄마가 말했잖아. 가을에 또 초대하면 된다고. 여기 집이야? 아니, 저기 집 아니야. 집으로, 여기 말고. 오, 피곤. 집으로, 엄마. 집으로 친구들 초대하자고. 나중에 또 그럼 되잖아. 아까 릴리 생일 파티에서 먹었던 케이크인데 조금 남아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맛보려고요. 케이크 맛있었어? 응. 전형적인 스웨덴 케이크이구만. 응? 오늘 저녁은 속보리찜. 속보리찜. 안 맛있겠다. 주로 제가. 그러면 너는 밥만 먹도록 오늘 속보리찜. 아, 뜨거워. 뜨거워. 야. 구리. 야. 구리. 야.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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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구리야. 구리야. 어이. 아, 그거 거기 안에 느래? 응, 다 내놓게. 이거 뭐야? 당근 맞지? 그건 네 거야? 나는 이거 당근. 이게 넣고 뭐 버터 안 말르고 먹냐? 응? 저 내려서 볼 수 없고. 버터를 바르고 먹어. 그 내려. 해 그걸 턴 업 뮤직. 해 그걸 슬라포아 뮤직. 이렇게 만든. Let me see. I think it's so nice to live with calm music in the morning. 지금 조용히 있고 싶지, 너도. 응. 엄마도. 조용히. 우리 예쁘네. 옷 마음에 들어? 유치원 갈 때도 막 입고 가라, 다. 친구도 같이 입고 오겠지, 같은 거. 엄마. 네 옷. 옷 엄청 많이 줬어. 응? 하이디가 생일 선물로 옷 한 almost 7, 6, 8. 응? The clothes she got from her. 응. 우리 옷 안 사도 되겠다 당분간. 응? 응? 집에 가서 김치찌개 밥 먹고 싶었는데 결국엔 이거 먹고 갑니다. 왜냐면 쇼핑을 너무 많이 아이스크림이랑 국감이다? 랑 조사지? 나는 잘게 먹일 겁니다. 신나냐? 신나냐? 이것까지 먹고 이제 집으로 가서 빨리 김치 담아와야 돼요. 김치 지금 물 빼놓고 왔는데 어젯밤에 드라마 보면서 마늘을 다 까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싹 갈아가지고
이걸로 김치를 담은 거고. 양파, 그 다음에 찹쌀밥, 고추, 생강, 이 냄새. 하나, 한 두 개 정도. 액젓 술란 하나. 둘, 셋, 이 정도? 장갑을 좀 업그레이드 했어 이번에. 왜냐면 김치 담을 때 이제 반지 빼야겠다. 김치 담을 때 저 비닐 장갑은 힘들더라. 무서워서. 여기 이렇게 엘레멘트가 있어가지고 여기 공간이 가구를 놓기가 좀 애매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이런 선반을 했어요. 그래서 릴리가 여기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좋은데. 너가 저번에 이거 안 해줬다고 너 삐졌잖아. 그래서 엄마가 너 이번에 이렇게 해준 거야. 노란색. 잘하지 않았어? 비빔 알잖아. 비비는 거. 비빔밥. 비벼서 먹어야지. 비빔밥 되니까. 응? 아, 지금 비가 와. 해가 이렇게 반짝거리는데 비가 막 쏟아지네. 무식이 저기만 있잖아. 우와. 색 다 보여? 물질 이렇게 색? 빨간 색?